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몰락의 길로 가는 일만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서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르면 오늘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소문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이고 상식과 순리의 문제입니다.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